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갔다 돌아오는 길에 앞으로 가정의 대소사를 어떻게 결정할지 서로 상의했다고 합니다. 신부가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의 가장이니까 큰일은 당신이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신랑이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은 제가 결정할게요. 남편이, 신랑이 갑자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큰일인지 작은일인지는 누가 결정하지? 신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은 내가 결정해야지.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누가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하나님만이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인데 그 권한에 침범하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 마라. 세옹 할아버지에게 말이 집을 나간 일, 나간 말이 멋있는 야생말을 데리고 온 일, 자기 아들이, 외동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친 일, 이 모든 일들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복이 있다 하신 그 사람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덟 가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인정, 복이 있다고 인정하신 사람, 그런 사람만 복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복된 사람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선포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자질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천국은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우리는 나라 그러면 보통 칸츄리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네, 칸츄리가 맞죠. 근데 성경에서는 칸츄리라는 말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하늘 왕국,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kingdom hall, 어떤 이단에서는 kingdom hall, 그 왕국,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네, 미국이 영국의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역사상에 생기기 전까지는 모든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또는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이 왕이 되시어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그 통치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천국은 너희 안에 이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심을 받는 신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또한 천국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임하실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고 시작되어 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래서 천국이 시작됐고 천국이 완성될 그 중간 말세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리들은 참 심령이 복잡하잖아요. 오만 가지 생각,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참 복잡한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자가 되면 세상 염려 근심 없이 잘 살 줄 알았는데 부자들도 여전히 세상 염려 근심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우리 선배 한 분이 그 개인 CPA를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의 재산을 아침 저녁으로 보고를 하신대요. 돈이 얼마나 올라갔나, 주식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아침 저녁으로. 밥 먹고 하는 일이 계속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올라가면 좋아하고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고. 우리들은 뭐 참 그런 염려 근심 없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물론 하시는 분들은 또 아침 저녁으로 보시면서 오르락 내리락 마음이 분주하실지도 모르겠고요.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내가 할 수 있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야,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내가 쟁취할 수 있어,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대하다고, 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념과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존중 여깁니다. 왜요? 천국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들처럼 따르려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던 우리들의 모든 가치들이 하나님 나라로 전향했다. 난파간첩이 한국은 아주 못 사는 가난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와서 봤더니 빌딩 있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생각이 바뀌고 공산주의가 최고인 줄 알았던 그 사상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예수님 믿을 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매일매일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들의 가난함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거기에서부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 뿐이라는 것,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 절대주권을 마음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심령의 가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떻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될 수 있나요? 세상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가난한지 부유한지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은혜가 아니고는 망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 된 자신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 나의 철저한 죄성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들은 참으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영적인 거지인 것을 발견하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윗은 이사야 시편 40편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신의 철저한 무가치함과 무력함을 깨달은 자만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세상에서는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인생의 쾌락을 찾아서 돈이든지 자식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세상을 즐기면서 애통을 망각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참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혼의 기쁨이 아니라 잠시 피상적인 기쁨과 행복만을 가져다 주고 그 후에는 허탈함과 피곤함만이 우리들에게 남겨집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이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탈북해서 오신 분이 미국에 와서 봤더니 맛있는 음식이 없더래요. 북한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 먹는 고깃국이 그렇게 맛있더니 이제는 매일 먹을 수 있으니까는 별 맛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게 기쁘시죠? 예수님 믿는 게 진짜 기쁘려고 한다면 기쁨이 매일 기쁘기만 하면 뭐가 기뻐요? 매일 기쁘기만, 매일 배불리만 먹으면 뭐가 맛있어요? 무엇이 반찬이다? 배고파 봐야지 진짜 맛있는 것을 알게 되죠. 일주일 금식하고 나면 세상에 무슨 음식이든지 다 맛있더라고요. 다 맛있어요. 왜? 뭐든지 맛있어요. 입맛을 바꾸려고 한다면 일주일 금식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구원의 참 기쁨은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은 후에 참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철저한 자기에 대한 애통함, 죄에 대한 회개 후에 주시는 참 구원의 기쁨,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내 자신, 그 사람이 나쁜 악질이지만 나도 그 사람 못지않게 좀 악질 같은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회개하고 난 후에 그 찾아오는 그 기쁨.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 때문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축복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저 땅끝에서 알지도 못하는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저 먼 곳에서 극도의 빈곤과 극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 신문, TV, 우리들은 많은 애통거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우리들의 이웃들, 시편 119편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들이 누군가요? 다른 사람들,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애통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웃을 위해서.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통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고난당하는 이웃들, 우리들의 불순종 가운데,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애통하며 부르짖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참으로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산다고 한다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채워도 조금 더 부족한 우리들의 인생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땅끝에 있는 지구촌의 고난을 위해서 애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해 주시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이 복이 있고 남성다움, 정복, 카리스마, 휘어잡는 그런 사람들, 강한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는데 결코 약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책망하시기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자기 생각만 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시기도 한, 진리에 대해서 타협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칠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과격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동요되는 감정에 흔들려서 감정을 때문에 휘둘린 분이 아니셨습니다. 항상 냉철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절제하신 분이십니다. 온유란 말의 원어는 야생동물을 길들이다. 강한 힘이 있는 그 강한 힘을 절제하며 꼭 필요한 곳에 사랑으로 쓸 수 있는 것. 그것은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때 내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그 복수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오래 참는 것.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땅을 아마 그 못 가질지도 모릅니다. 조금 가질지도 모르죠. 내가 누울 몇 평.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업,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의, 우리는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불의가 횡행하는 것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공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가 섞이지 않은 그런 삶을 이야기하면서 또 의인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이 땅에 실행되기를 원하시는 것.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의나 하나님 나라를 상관하지 않고 개인적인 필요를 추구합니다.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나만 다른 사람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모른 척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은 곧 내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잘 되면 된다. 미시간에 있을 때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차 타고 먼 곳에 비즈니스 그분 비즈니스 하는 데 가서 고맙다고 정말 깍듯이 인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지난번에 참 박 목사님 설교한 거하고 비슷하네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아냐고 똑같은 비즈니스를 그 앞에다 놓고 그 사람 죽이고 자기만 살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번 돈 중에서 조금 장학금 쪽으로 내놓고 생색내는 거라고 했을 때 이상하다 나는 참 고마운 분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를 갈 원수가 되었구나. 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을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사는 것, 내가 조금 먹더라도 그 사람 죽이지 않고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일전에 선석우 목사님이 참 은혜로운 명설교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입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한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가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틀 가지고 딱 재가지고 죄인, 의인, 죄인은 공동체에서 상종하지 않고 같이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녀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과 교제를 했을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미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잘 쓰더라고. 왓더! 예수님이 이게 제정신이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런 죄인들하고 상종할 수... 물론 죄인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 죄인들이 왜 죄인이 됐을까요? 죄인이 되고 싶어서 됐을까요? 아, 나 죄인이 되고 싶어. 아, 죄를 지으면 너무 재밌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오직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고집과 편견과 선입견을 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눈, 사랑의 눈을 나에게 열어주셔서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부의 정결한 마음과 행실이겠지요. 정결한 마음. 겉으로는 당신만 좋아, 당신만 좋아 하는 척 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신부된 도리로서 합당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적인 신랑으로 생각하고 신랑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없어서 일심으로, 영어로는 undivided heart 그렇게 썼더라고요.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전심으로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어떻게 마음의 청결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더러움을 찾을 수 있는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어보면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여기가 뭐가 묻었네? 여기도 뭐가 묻었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 속에서
더러운 것들을 찾고 예수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함을 받을 때 우리들은 정말 복된 사람, 주님을 볼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이 아닌가요? 요한 3서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똑같아진다,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아진다라는 소망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음이 깨끗한 청결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 화평은 샬롬, 샬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만나면 샬롬 인사하면 됩니다. 샬롬. 아랍익 사람들은 샬람, 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동에서는 샬롬, 샬람, 그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영적인 삶, 감정적인 삶, 신체적인 삶, 모든 영역에 있어 온전한 것. 그래서 아픈 환자들한테 샬롬 그러면 당신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Get well soon. 사실은 그 앞에 라파 치료 라파, 라프와 샬롬 샬롬에 이렇게 조금 변경해서 하는데, 샬롬은 아픈 사람이 건강해진 것,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것, 감정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복되는 것, 온 삶의 영역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우리가 화평하게 할 수 있나요? 화평은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된 좋은 소식은, 평화의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천국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신 곳에 참다운 평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할 수 없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 상종할 수 있는 그 원수의 적대감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허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장 10절, 참 힘든 본문인데요.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재수 옴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애매히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 보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달라 요구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숙하면 부모님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요? 철이 들었으니까, 성숙했으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부모님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숙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영광을 나누어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하늘 기업을 이어받을 영광스러운 상속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받기 싫은 그 고난, 주를 위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인간 본성으로는 피하고만 싶은 주를 위한 희생과 고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고, 다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전향하셨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로 회개하며 전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그 주인의 다스림을 날마다 날마다 받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일생 속에서 이런 복되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자질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심령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하는 이런 자질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삶을, 이런 자질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날마다 이런 자질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정말 내가 그런 마음들에 소망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천국을 소중히 여기며 천국의 참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천국을 소중히 여기고 천국 백성, 참된 천국 백성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행복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